오늘은 그 참석자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백색 LED의 발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백색 LED를 제작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백색 LED가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나노반도체라고 불리는 양자점을 이용한 백색 LED 조명을 직접 제작을 해서 기존의 LED 방식과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실습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발광 소자들의 발광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재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에 있는데 아이들한테 과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은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많이 못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훨씬 큰데 과학이 워낙 전문 분야다 보니까 얘기해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저도 어쨌든 지식의 영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서 그만큼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것 중에 사실상 빛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방법이 빛의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특강 자리에 작은 분광기를 준비를 해서 각종 조명별 스펙트럼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고, 특히 레이저와 같은 단색광의 스펙트럼이 나올 때 참석자분들의 환호가 터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똑같이 보이는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스펙트럼이 달라짐에 따라서 색감이 어떻게 미묘하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그 LED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린 실험실 탐험 오시는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좀 마음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과학의 특성을 좀 알아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과학의 발견이 된다,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몸소 체험하시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과학 관련해서는 춘천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림대를 처음 와보는데 이 안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과 그리고 정말 뭐든 물어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멋진 교수님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좀 춘천에서 더 많았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실 그 대학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대학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통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의 자산은 시민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에 있는 다양한 고가의 실험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개방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경험의 폭을 넓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어린이 실험실과 같은 그런 행사들에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